저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화폐도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영상물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이제 일본 대장성에서 발행이 된 일본 민트 세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민트 세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소상히 알려드리면서 영상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이건 이제 일본 대장성 조폐국이라는 데서 이제 요거 발행을 한 1997년 민트 세트가 되겠습니다. 민트 세트. 그래서 요것은 이제 여러분 앞에 요 동전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발행 숫자에 대하고 민트 세트에 들어가 있는 동전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평성시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화와 레이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영화와 레이 시대, 평성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금 천황의 아버지 시대가 이제 평성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트 세트가 그 전에도 발행이 됐겠지만 하여튼 88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97년도 민트 세트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여러분 이게 민트 세트를 보시면은 푸르프라고 이제 합니다. 푸르프라고 하면 이제 그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번역으로는 입증을 한다는 거, 입증 보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증거, 입증 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르프라고 합니다. 이 민트 세트가 이제 푸르프 민트 세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네 거하고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일본도 이제 6개종이 나옵니다. 6개종.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트 세트를 보시면은 좌측에는 이제 500엔, 50엔, 5엔 이렇게 되고 우측에는 이제 100제로나 100엔, 10엔, 1엔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500원짜리는 이제 국화꽃인지 오동나무 잎하고인지 하여튼 그렇게 넣습니다. 50엔에도 이제 꽃을 넣고, 5엔은 뭐, 벼이삭을 넣습니다. 우리나라 50원짜리 모양 벼이삭을 넣고. 100엔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100엔. 10엔 안에 그 동전 안에 들어있는 건물은 도쿄 일본 도쿄 벼도환이라 그래 벼도환 봉황당이라고 합니다. 요 이름이 벼도환에 있는 이제 봉황당이라고 하는 그 10엔짜리 안에 있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1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뒤집어집니다. 뒤집으면 또 반대편으로 오른쪽에 이제 555엔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판에는 1997년이라고 이제 연도가 찍혀 있습니다. 대장성 조폐국이라고 찍혀 있고. 500엔이 되겠습니다. 평성 9년에 발행이 된 500엔짜리가 되겠습니다. 50엔이 되겠고, 평성 9년.
일본에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석유를 쓰질 않습니다. 석유를 안 쓰고 연호라고 연호라고 해서 연호 그 천황이 임금 자리에 천황 자리에 등극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연호가 이제 생깁니다. 연호가 연호는 건 그 한 해 한 해 이제 그 해 가는 것을 연호라고 하는데 평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천황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끼 시토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제 천황의 재임 시대에 재임 시절에 만들어 놓은 요것이 이제 왜 이렇게 날이 흐리냐? 1997년에 평성 9년이라 그래. 천황에 오른 지 9년 만에 요게 이제 1997년이 되겠습니다. 그 해에 프로포즈화를 민트 세트를 발행하게 된 그런 뭐 동전이 되겠습니다. 동전이. 요것은 최원표라고 요게 이제 그 영수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 그 일본 말은 잘 모르겠고 화종이라고 해서 이제 돈의 종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종 여기 화종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500엔, 100엔, 50엔, 10엔, 5엔, 1엔 여섯 개 종류가 됩니다. 여섯 개 종이 되는데. 꽃에 대한 것입니다. 꽃, 동이라고, 이제, 동제 재질이 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돈에 만드는 재질이 이제 동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이라고 내놓고, 이제 꽃을 썼네. 꽃을 내놓고. 국화라고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평등원, 봉황당이라고, 아까 제가 10엔을 그 말씀드리는데, 여기 10엔. 요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요걸 부르는 것입니다, 요것이 이제. 10엔에 평등원 봉황당이라고 썼습니다. 양목이라고 있네, 양목. 거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소재라고 여기 소재라고 여기 썼습니다. 소재 백동 백동 자 백동이 되겠습니다. 백동 요것이 청동이에요. 10엔짜리 청동 황동 그렇게 썼습니다. 요것은 이제 무게를 양목이라고 이러냐 무게를 달 때 이래 이래 리앙자가 씁니다. 무게 이제 이렇게 500은 7.2 4.8 그램으로 말합니다. 4그램 4.5그램 이렇게 3.7 이렇게 썼고 지름제 밀줄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불러드리면은 프로포 이거 1번 민트 세트 1997년에 발행이 된 거예요. 요것이 이제 17만 세트가 발행이 돼서 17만 세트면은 97년 98년 양 2태 동안 17만 세트가 됩니다. 17만 세트 그러니까 발행이 된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민트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 아주 맑은 게 물결같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이제 글자가 나오니까 글이 돈의 액수가 나오니까 선명히 보이실 겁니다. 선명하게. 100엔이 되겠습니다. 10엔, 1엔이 되겠습니다. 500엔, 50엔, 5엔, 그렇게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일본에는
환율이 이제 10대 1만 보시면 됩니다. 10대 1.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97년, 요것이 97년 발행, 98년 발행에 17만 세트가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일본 화폐상들이 판매가, 일본제 화폐상들이 요거 이제 민트세트를 판매하는 판매가가 이제 대충 나왔는데, 1997년 요걸 이제 말합니다. 요거 이제 평성 9년 가격이 일본 돈으로 4,000엔, 98년 4,500엔, 99년 이제 6,000엔 이렇게 나왔네, 가격이. 예, 나왔는데 이제 요것은 이제 10대 1이면 4만원, 4만 5천, 6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구매 적정가라고 이제 하면은 97에서 98짜리 3만원, 3천엔. 그냥 우리나라 돈은 이제 3만원, 99년도는 3만 5천에서 4만 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99년도에는 15만 세트가 나왔습니다. 요건 17만 세트인데 2만 세트가 이제 작게 반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88, 93, 3만 5천 원 정도, 94년, 97년 4천엔, 98년 4,500엔, 99년 6,000엔, 이렇게 이제 그 가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요걸 이제 자세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보면서, 드려가면서, 민트 세트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 일본에서도 이 500엔짜리 특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특년도에 98년도, 98년도는 8,000개뿐이 발행이 안 됐는데, 500원짜리가. 요 특년도 500엔 동전이 들어가 있는 민트 세트는 2000년 민트 세트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평성 12년이 되던 해, 특년도라고 해서 500엔짜리가 그 동전이 프루프 동전에만 있다고 합니다. 2000년도 발행이 된 그 특년도에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500엔짜리. 그래서 2000년도에 그 민트 세트는 가격이 아주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것은. 여기서 늘 말씀드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3만원에 4만 5천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구매 적정가라고 하면은 13만원이 낚는다고 합니다. 13만원. 일본 가게, 일본 경매가가 15,000엔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 2000년도 발행된 프루프 민트 세트에는 그 특년도라로 500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동전, 그 민트 세트가 경매, 일본 경매에서 15,000엔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가 산다고 하면은 13만원 적정가가 된다고 해요. 요, 보고 계신 500엔을 말씀드린 겁니다. 500엔짜리가 아마, 그 민트에만 들어가 있다고 해요. 2000년도 민트에만. 그래서 그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민트 세트를 89년, 20만 세트가 나왔고, 90년도 20만 세트, 93년도에는 25만 세트를 발행했고, 94년도, 9만 세트가 나왔네. 18만 9만 세트. 18만 9만. 18만 9만 세트가 나왔네. 18만 9천 세트가 되지. 18만 9천 세트. 94년에 이제 그렇게 발행했다고 해요. 97년,
98년 지금 모국에 계시는 것이 옷이 이제 17만 세트. 평성 9년이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이제 15만 세트가 작게 발행이 됐네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12만 원 납니다. 한 만 원에서 만 5천 원 정도 납니다. 5만 세트 상관으로 해서 5만 세트, 15만 세트. 들고 있는 곳은 17만이면 얼마 2만 세트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돈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저 민트 프로프 민트 세트. 1997년 대장성에서 대장성 조폐국에서 발행이 된 동전을 한번 올려드리는데 그때는 그냥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동전의 이미지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느냐고 이렇게 드려가면서 이제 민트 세트에 한번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이제 프로프 민트 세트 동전을 보호하는 이제 케이스, 소케이스가 되겠습니다. 97년 대장성 조폐국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또 영상을 줄일까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안 누르신 분은 한 번씩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이제 눌러주시면은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